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학과의 우지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서 진행했던 퀴즈를 마무리하고 퀴즈의 결과창을 제작하여 단어장 프로젝트를 끝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퀴즈 뷰는 구현했지만 컨텐츠 뷰에 내비게이션 기능을 주지 않아 실행하지 못한 채로 끝났습니다. 이 부분부터 수정하여 퀴즈 구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버튼을 구현하기 위해서 버튼을, 내비게이션 버튼을 넣어줄 것입니다. 내비게이션 링크를 이용하여 도착지는 퀴즈 로할 것입니다. 버튼을 위해서 헤드라인으로 줍니다. 이렇게 디자인적 요소를 넣어보겠습니다. 컬러는 블루로 진행하고, 색깔은 화이트가 될것 같고, 그리고 하나 레디어 하나 경계를 주어가지고 20 정도. 네. 크게 디자인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네, 퀴즈라면 네, 퀴즈가 들어갈 수 있게 구현이 되는지 빌드를 해보도록 할게요. 빌드를 해보면 네, 퀴즈뷰가 나 스타트 퀴즈가 나오고 퀴즈뷰가 나옵니다. 번호를 확인하면 네, 틀렸다 나오고 스타트는 열 넣으면 correct로 나옵니다. 이렇게 됐으면 이제 퀴즈의 결과를 틀렸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결과창을 또 추가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RIPT 파일 해가지고 파일 네임은 퀴즈 result. 퀴즈 result 뷰로 이렇게 생성을 하면 이제 퀴즈 리절트 뷰에 대한 화면을 작성해 줄게요. 임포트 스위프트 UI를 임포트 해주고 이것은 퀴즈 리절트 뷰. 그리고 마진 개수. 이대로 정리하고, 문제수. 다음, 틀린 단어. 그래서. 이렇게 하고 어디를 V 스택을 이용해서
빠르게 뷰를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꾸미기 앞서 이게 좀더잘볼수 있도록 프리뷰를 미리 설정해도록 인스피는 이제 위저드죠. 낮았다면 이게 총 인지수는 일단 없는 걸로 할게. 이렇게 써서 다시 꾸며볼게. 임신은 토탈 퀘스천 중에 커렉트 카운트 게 맞았습니다 라고 X를 추가해 이렇게 해서 유도 프로트를 아니야. 틀렸다면. 틀린 단어들을 나열하는. 틀린 단어가 있다면. 커렉트. 이걸로 해서 리스트로 나열하는 그런 뷰를 만들어 볼게요. 헤딩 주고. 아이디 인텍을 읽고 온라인 이렇게 해서 맞는다. 텍스트를 불러오고 다음은 의미도 불러올게요. 올바른 의미. 올바른 또 이것 또한 조그만 비슷해 되는 차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좋고요. 그럼 여기 얘는 리스트 스타일. 만약에 다 맞았다. 틀린 게 없다. 다 맞았다 하면 텍스트
퍼펙트를 줘서 다 맞았다는 것을 의미하도록. 네. 보내줬고요. 네. 다 결과창에 뜨나요? 빌드가 실패. 아, 얘도 데미지. 그러면 네, 결과창 이렇게 뜨네요. 그러면 이퀄 투 월즈가 없는 걸로 떠서 퍼펙트가 뜨는 걸로 확인됩니다. 네. 만약에 여기에 추가로 줄수 있고요. 텍스트는 홈으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얘도 간단하게 아까처럼 퀴즈 스타트 퀴즈처럼 똑같이 적용할게요. 디자인을 네, 깔끔하게 간단하게 지정해줬어요. 깔끔하게 나왔고요. 이제 여기서 어떤 부분을 고쳐야 할지 택을 해야 할것 같은데 일단 먼저 실행을 해볼까요? 될것 같긴 한데 스타트 키즈 모르겠어요. 나 개수에 따라서 계속 뜨네요. 이 부분을 고쳐야 할것 같습니다. 문제 수에 따른 퀴즈가 구현되도록 이 퀴즈 뷰를 좀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 데이트, 틀린 단어. 틀린 단어를 저장하도록 하는 패스. 이번에는 라징 패스. 인트 0으로 초기화 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리졸트를 보여주는 지 여부를 낼수 있도록 그리고 데이트 데이트를 지정해서 이거는 문제의 인덱스, 그러니까 문제의 총, 그러니까 진행하는 문제 수, 문제 개수를 인덱스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 로드 넥스트 퀘스천이랑 체크 앤서 부분을 좀 고쳐볼게요. 만약에 로드를 했다 하면
퀘스천 할까? 방금 적었던 인덱스가 올라가도록 진행을 할 거고, 체크 인서 이 부분을 여기에 만약 맞지 않다, 틀렸다 하면 보장할 수 있도록. 이미 답한 질문인지 했지. 카운트. 이미 답한 문제 카운트 빼기 인코렉트 워드를 이용해서 인코렉트 워드 카운트가 월스 카운트랑 동일하냐? 그러면 내가 답했다는 all questions answered를 트루 값으로 결정을 해줍니다. 여기가 월스죠. 그러면 오가 된다는 것 같습니다. 여기를 안 줬네요, 제가. 결과창 뜰수 있도록. 이 부분, next question 이 부분을 고쳐야 될것 같아요. 일단 이거를 이 부분을 지우고 아니야. 쇼 리젯대를 보여줬고 여기 이 부분에 if 퀘스천 할까요? 인덱스를 이용해서 계속 문제가 남아있다. 그러면 버튼 next question 다음 질문 버튼을 뜨게 하고요. 만약에 없다 하면 애플리케이션 링크를 이용해서 그 리절트 뷰로 이동하도록 다시 구현해 보도록 할게요. 퀴즈 리절트 뷰로 다시 카운트 잡고 호텔 퀘스천은 월드 카운트 단어 개수만큼 할 거고요. 틀린 단어는 Incorrect words도 해주고. 그러면,
그러면서 MTV로 이제 좀 풀어봐. 결과? 퀴즈 결과 보기? 퀴즈 결과 보기? 또 빠르게. 무슨 기초인데 이전에 썼던 버튼이 없네요, 여기는. 이렇게요. 빠르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는? 컬러는? 블루. 고. 화이트로. 컬러를 빼야 돼요. 잘 됐는지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빌드 줘가지고 3개의 단어 드림. 얘는 노랑. 얘는 퀴즈 결과 보기가 뜨고, 이를 누르면 당신은 3개 중에 2개 맞았습니다. Incorrect answers 아까 노랑, 노란색을 틀린 단어에 대한 올바른 정답을 알려주는 안 되고, 홈이 안 되네요. 홈을 다시 고쳐볼게요. 네, 이렇게 나만의 단어장을 만들었고요. 이렇게 생성이 되는지 볼게요. 저장을 넣으면 도그가 나오고, 만약에 수정을 하고 싶다 하면 도그. 그러면 네크에 맞게 수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 퀴즈를 이용해서 단어를 확인할 수 있고요. 퀴즈 결과로 틀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결과창까지 구현하였습니다. 이렇게 X코드를 이용한 단어장 만들기 프로젝트가 완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소프트웨어 학과의 우지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